안녕하세요. 오빠 생일 카드 사려고 몰에 왔습니다. 귀엽죠? 하트 털이 있어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무튼 갑시다. 갑시다. 갔다 올게요. 이제 몰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이 들려요. 산타 수시 핑 너무 귀여워. 탁구 귀여워. 너무 귀엽다. 뽑아다가 초콜릿 들어가있어. 우리 언니한테 주고 싶다. 우리 언니가 핫소스? 시라떼 소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헐, 귀여워. 사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몇 년 만났잖아요. 작년보다 더 귀여운 거, 괜찮은 거 걸고 싶다고 뭐 생각을 하니까 저도 프라이드가 그 생일 카드만 고르는데 프라이드가 생겨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엄청 화려한 거 고를까 했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메시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에 열심히 편지를 쓰고 선물하려고요. 편지를 썼답니다. 오빠가 좋아해주면 좋겠다. Tomorrow. 오늘은 오빠 생일이라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오빠 뭐를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주려고? 된다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고기를 먹으러 갑시다. 언니가 오빠 생일 선물인데 고마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야. 강아지들 싸우지 마세요. 좋아? 오늘도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같이 스테이크 먹으러 가시죠. 고고. 오빠 생일 축하해. 아, 고맙습니다. 있잖아, 카드 고를 때도 선물 고를 때도 오빠가 뭐 이런 거 갖고 싶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선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죠. 오빠, 어려워. 오빠뿐이만 있으면 된다니까. 정말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런데 다른 거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럼 계속 시끄럽죠. 밑에서 들이 너무 사이 좋은데 같이 레슬링 해요.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진짜 UFC 경기를 보는 거 같아. 보여드릴게요. 지금 샤워를 한 상태라서 좀 못생겼어요. 다들 아시는 얘가 마이로고 그리고 짜란. 안녕하세요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이 잘 부탁드립니다. 치워서 너를 입고 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뿐이가 저를 위해서 맛있는 생일상 저녁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지금 운전도 해주고 지금 맛있는 음식점에 가고 있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네, 운전 중이니까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기쁘다. 착해. 이렇게 챙겨주면서 이렇게 착하다고 옆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면 이제 또 먹기 전에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짠! 아, 너무 기뻐. 진짜 고마워. 응? 태어나줘서 감사해요. 아,
좀 빠서 흐름을 쫓고 고소하고 스펙 잠깐만 내가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게요. 이거 맥주 같은 샴페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시켜봤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와 이거 진짜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 아 이거 인정. 영상을 찍고 있어. 생일 축하해요. 이거 펄이 있고 너무 귀여워요. 진주. 오, 예쁘죠? 오, 아까 말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예! 그래. 아유, 예뻐. 먹어보세요. 여러분 드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응, 여러분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저번에 사고 싶다고 했던 거를 샀습니다. 마이로 오마이야 말. 먹지마. 맛있어? 파자마 귀엽다. 겨울용이야 이거. 그래? 응.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사줘야겠다. 보여주고 있어? 아유 귀여워요. 귀엽다. 오빠 오늘 생일이니까 목표라든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로? 응. 오빠는 이제 우리 뿐이랑 우리 강아지들이랑 함께 더 행복하게 내년에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한 살 어린 오빠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작년 오빠보다 더? 작년에 오빠보다 더. 한 살 더 먹고 아저씨가 돼버린 오빠의 다짐이었습니다. 예. 내년에는 다른 파자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오빠는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팬츠만 입고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서늘한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오빠 당연하지 팬츠만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도 서늘하다. 투모로우 오하요. 뜨거운 돈가스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일어나자. 안녕하세요. 어제 오빠 생일 파티 하긴 했지만 오늘이 사실 진짜 생일날이거든요. 생일이어가지고 우리가 주말에 좀 저녁을 먹으러 갔었는데 오늘이 진짜 생일날이니까 제가 오늘 일을 쉬고 휴가를 내고 오빠한테 요리를 열심히 하고 할까 했는데 근데 휴가를 냈다고 해도 이메일 받아서 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좀 자동차 멘테넌스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강아지들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빨래도 해야 되고 잠 보러 가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멘테넌스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좀 일도 하면서 열심히 계획대로 다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일날에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아직 메뉴를 생각하고 있는데 잠 보면서 좀 생각을 하고 요리를 하겠습니다. 있는 시간 잘 쓰고 열심히 다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 잠 보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셨습니다. 아 지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고마워 진짜. 아, 축하해요. 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일상 손 봐. 귀여워. 아 너무 진짜 고마워. 드셔보실래요? 아 네. 아 좀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별거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오메데토! 고마워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 먹었어.
내가 있잖아 성공할지 내가 좀 한번 탁 해볼게요. 에이. 우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 좋은 소리 났다. 여기 드십시오. 너무 예쁘다. 응. 툭 해봐요. 툭. 우와. 시원하죠? 아 너무 고마워. 어떻게 했어? 아 진짜 어떻게 했어? 진짜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이렇게 착하기까지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생일이라고 이렇게 제 선물이랑 직접 준비한 음식이랑 편지와 이렇게 또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는데 어떤 남자가 힘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만난 이후로 매년 항상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저보다 더 제 생일을 축하해줘. 진짜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 뿐이야.